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도 화장쟁이 주유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메이크업 룩은 베이지 좀 누디한 메이크업 MLBB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메이크업에 어울리는 다양한 패션 룩도 좀 준비했거든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좀 살짝 거슬리네요 친구. 응? 일단은 제가 기름기가 좀 많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벨라몬스터 스트레스 아웃 솔루션 패드로 기름기를 조금 닦아주고 바로 메이크업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이건 당근 패드입니다. 이렇게 피부결에 따라서 좀 닦아줄게요. 메이크업 올렸을 때 잘 끼이는 부분, 눈 밑에, 여기 코 옆에 지금 상당히 패드가 더티하다. 사실 제가 이제 생리, 그 대자연님이 오시기 며칠 안 남았거든요. 난리 났어. 뾰루지도 막 올라오고 있고, 장난 아니네. 멀리 가지 않아. 죄송해요. 거의 데일리템으로 메이크업을 해볼 예정이에요. 저는 이제 일산, 부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파우치를 항상 준비를 해놓거든요. 이렇게. 요거와, 그리고 이제 가끔씩 좀 색조를 다르게 하고 싶다 할 때는 또 다른 파우치가 있어요. 막 팔레트도 막 5만 가지 다 들고 왔어요. 자, 일단 오늘은 제일 먼저 글래드 뽀보떼 UV 프로텍티브 크림, 요거 선크림을 발라줄게요. 요거는 살짝 상아빛이 도는 선크림이에요. 이렇게 되게 촉촉한 선크림. 얼굴 중앙 위주로 발라줄게요. 저처럼 그 메이크업 베이스가 잘 뜨시는 분들은 선크림도 너무 덕지덕지 막 너무 많이 발라버리면 여기 위에 또 쿠션이나 파데 올리면 들쭉 수가 있는 확률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얇게 펴발라줍니다. 요 선크림은 엄청 막 기름지지도 않고, 그리고 막 발랐을 때 막 텁텁하지도 않고, 딱 수부지 피부인 제 피부에 괜찮은 선크림인 것 같아요. 여름에는 온몸에 막 발라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막 피부 타는 거에 별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지라, 근데 가끔씩은 하얀 피부를 한번 가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화이트 태닝을 해볼까 했는데 귀찮아. 그리고 지금 입술이 너무 건조해서 요거 가희서울 링클 바우스 멀티밤, 요거를 저는 입술에 발라줄게요. 원래 멀티밤은 이게 좀 건조한데 다 발라줘도 되는데, 이상해, 이거 입술에 바르니까 굉장히 촉촉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외곽 쪽에는 좀 피부가 건조한 편이라 막 이런 데도 발라줄 때도 있어요. 지성 피부분들은 얼굴 자체에 기름기가 많다 보니까 T존에는 아주 피해야 하지만, 저는 얼굴 외곽 쪽에는 좀 건조해서. 저는 진짜 웬만한 립밤보다 너무 촉촉해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어요. 베이스 제품이 뭐가 있나 둘러봤는데 제가 이거 두 개밖에 안 챙겨왔네요. 설화수 CC 유액이랑 네오 쿠션을 이렇게 들고 왔어요. 이거 두 개밖에 없네요. 이 설화수 CC 크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출근할 때, 빨리 뭔가 메이크업을 해야 할 때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바르는 용도로, 커버력이 막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가볍게 바르고 싶을 때 CC 크림을 바르고, 요즘 영상마다 맨날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네오씨, 이 라네즈 네오씨가 푹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완전 물건인 파데 브러쉬를 찾았어요. 나 이거 그냥 이거 무조건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 클리오 프로 플레이 커버 파운데이션 브러쉬 106번, 요거. 아, 이거 여러분 굉장히 좋아요. 나는 평생 파데 브러쉬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굳이 써야 될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저걸 어떻게 사용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더 강추해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우, 막 똥파리가 막 날아다니네. 나 씻었는데. 자, 오늘은 제가 설화수 CC 크림을 발라줄게요. 이거는 2호 미디엄 베이지 컬러. 한 두 번 정도 펌핑해서 이렇게 콕콕콕콕 하면서 흡수시켜줄게요. 자, 피부결에 따라서 이렇게 펴발라줄게요. 이 파데 브러쉬가 왜 좋냐면 브러쉬 자국이 거의 안 남더라고요. 너무 그게 좀 신기했달까? 피부결대로 예쁘게 발려요. 이때까지 사용해본 파데 브러쉬 중에서. 코 옆에도 이렇게 발라주고. 파데 브러쉬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이렇게 커버할수록 베이스가 더 들뜰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전혀 그러지가 않아요. 이렇게 막 발라도 베이스가 너무 예쁘게 발리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 라네즈 쿠션에 있는 퍼프로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밀착력을 줄게요. 이 CC 크림이 피부에 쫙 달라붙도록 이렇게 톡톡톡톡톡. CC 크림 같은 경우는 시간이 흐르면 자신의 피부톤에 맞게 컬러가 좀 변하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조금 살짝 한 반의 반톤 정도 좀 밝은 것 같은데 나중에 되면 제 피부톤에 맞게 쫙 변했을 거예요.
확실히 여름에는 엄청 무덥고 지금 또 장마 시즌이잖아요. 장마 시즌. 그래서 항상 습하다 보니까 베이스를 최대한 가볍게 하고 싶긴 하거든요. 그럴 때는 토너 쿠션, 토너 크림, CC 크림, 뭐 BB 크림 이런 텍스처들의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이 좀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주 가볍게 피부 커버를 해줬고요. 자, 그리고 여름에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과정, 파우더 타임. 메이크업 포에버 울트라 HD 세팅 파우더입니다. 파우더 가루가 아주 아주 고와요. 네. 이렇게 두개가 좀 촐랑촐랑 돼주시고 기름기가 많이 올라오는 부분 위주로 소공하게 만들어줄게요. 우리 또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또 이런 질문을 또 하셨어요. 아, 저는 뭐 파데나 쿠션은 되게 잘 발라놨는데 파우더 할 때 다 들뜨는 것 같아요 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파우더 제품이 자신의 피부랑 안 맞아서 그럴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뭐 파데나 쿠션 깔았을 때는 정말 예쁘게 피부 표현이 되는데 파우더 올리니까 들뜨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정말 곱디 고운 파우더 가루가 들어있는 파우더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메포 파우더 괜찮고요. 로라메르시에 파우더. 요 두 브랜드가 파우더 입자가 정말 정말 고와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브러쉬나 이제 도구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파우더 퍼프를 사용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파우더 브러쉬랑 파우더 퍼프랑 비교를 했을 때 파우더 퍼프를 사용해서 이렇게 파우더를 했을 때 파우더가 좀 뭉쳐서 발리더라고요. 근데 이 파우더 브러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우더 가루를 묻혀주고 또 한 번 더 입자를 곱게 만들어주고 또 한 번 더 털어내주면서 파우더 입자가 곱게 만들어주거든요. 이렇게 막 아무리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얹어도 이 메이크업 베이스가 들뜨지 않거든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나의 마음. 팔이 지금 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쉐딩 타임을 한번 가져볼게요. 이거는 에뛰드 그린저 쉐딩 1호 재창조고요. 첫 번째 컬러로 털어내주고 턱선은 살짝 잡아줄게요. 자연스럽게 턱선을 만들어주고. 자, 그리고 피카소 224 브러쉬로 또 첫 번째 컬러 붙여서 이때도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줄게요. 오늘은 좀 누디한 색조를 쓸 거라서 막 전체적인 색조가 막 빡빡빡 빡세게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작년, 재작년만 해도 되게 화려하고 막 펄 확 반짝반짝거리는 메이크업을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은 또 꾸안꾸 막 자연스러운 내추럴 하는 느낌의 메이크업이 유행이다 보니까 요즘 들어 사용하는 색조들이 굉장히 누디하다거나 자연스러운 음영 컬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필리밀리 511 브러쉬로 이제 두 번째 컬러를 사용해서 애교살을 만들어줄게요. 애교살도 만들어주고. 자, 그리고 오늘 눈썹은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3호 내추럴. 아, 요거 아이브로우 굉장히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색도 잘 되고 굵기도 이렇게 너무 다 얍실이하게 다 적당해가지고 이 한올한올 눈썹 털처럼 정말 잘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눈썹도 그냥 제 눈썹 털이 낮은 그 모양대로 그려놓겠습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눈썹이 그려진다는 거. 보통 이렇게 얇은 펜슬의 아이브로우 같은 경우는 제 눈썹 털이 워낙 굵고 또 억세다 보니까 발색력이 내 눈썹 털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페리페라 아이브로우 펜슬은 발색이 너무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눈썹을 좀 재창조해놨어요. 자, 이렇게 눈썹도 그려놨고요. 최근에 또 이걸 샀어요. 머스테브 스팟 이레이저 컨실러 펜슬. 괜찮은 것 같아요. 눈썹 주변에 지저분한 거를 정리를 해줄게요. 눈썹은 뭐다? 컨실러빨이다. 지저분하게 발렸으면 지우면 된다. 저는 세 컬러 있던데 세 컬러 다 샀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어두운 컬러. 그리고 나서 컨실러 브러쉬로 컨실러 자국을 없애줄게요. 여러분, 이거 되게 컨실러 펜슬 되게 활용도가 높거든요. 우리 아이라이너 막 잘못 그려가지고 막 삐끗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지저분한 것들을 또 정리해주면 되고, 삼각존 뭔가 얼룩덜룩하게 발려졌다 그러면 또 컨실러 펜슬로 또 지워주면 되고.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올리브영 쇼핑을 또 살짝 했거든요. 가쁜 하울. 일단 촬영하다가 배고플까봐 요 약콩 두유 샀어요. 요거 원뿔언이길래 저도 원뿔언에 굉장히 또 미치거든요.
손이 막 이렇게 가. 그리고 또 웨이크메이크 펜 라이너. 이거 또 원뿔로 산다길래 또 이렇게 손이 갔어요. 그래서 브라운이랑 블랙 같이 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샀고 그리고 클리오 매팅 쉬어 매트밤 1호 누드 라이크 요거는 색깔이 참 예쁜데 립스틱 뚜껑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 안에 립이 같이 날아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름에 또 나시 같은 거 많이 입으니까 요거 스킨브라 나이저 꼭지스를 이렇게 커버해주기 위해서 요것도 하나 사봤어요 그리고 소 내추럴 파우더 포롬 브로우 픽싱 젤 이걸로 눈썹 앞머리 쪽에 살짝만 눈썹 털 결대로 좀 세워줄게요. 이게 또 뭐든 세워야지 이게 멋이 있기 때문에 계속 빗어주세요. 없는 털들을 자극시켜서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얘 컬러를 한번 볼까요? 저는 눈썹 뒤쪽이 굉장히 잘 지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붓펜 라이너로 한 번 더 커버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색깔이 좀 연했으면 좋겠는데? 오, 요 정도면 딱 좋다. 아, 딱 좋아요, 여러분. 아, 딱 좋아, 딱 좋아. 요거를 눈썹 뒤에다가 한 번 더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패슬보다는 이렇게 붓펜이 훨씬 더 지속력이 더 좋거든요. 잘 지워지는 눈썹 뒤쪽에는 이렇게 한 번 더 코팅을 해줄게요. 펜슬로 그냥 눈썹을 그렸을 때보다는 훨씬 더 지속력이 더 오래 가거든요. 자, 오늘 아이섀도우는 제가 정말 다양하게 들고 왔는데 아이섀도우 팔레트만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챙겨왔네요. 이런 색조템만 보면 막 다 쓸어먹고 싶어요. 겨우겨우 참고 빼고 빼고 해서 여덟 개 정도 들고 왔는데 이 친구 에뛰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미니 오브제 앤티크 캔디 스킨 자, 일단 먼저 베이스 섀도우 요거를 듬뚜덩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넓게 넓게 발라줘야지. 그리고 나서 그냥 차례대로 저는 그냥 발라줄게요. 이렇게 두 번째 컬러 쌍꺼풀 라인대로. 입꼬리도 살짝 빼주고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컬러 눈 뒤쪽이랑 눈 앞쪽 마가주도 발라주고 이어주고 눈꼬리는 오늘은 살짝 올리면서 빼줄게요. 원래 제가 눈화장 할 때 브러쉬를 네다섯 개 정도는 쓰거든요. 근데 호도도독 하기 위해서 이 브러쉬 하나로 끝내야겠어요. 이 노릇노릇한 색깔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잘 발라줬고요. 이거를 손가락을 사용해서 눈두덩 중앙에 잘 발라줄게요. 너무 과하지 않게 살짝만 이렇게 은은한 느낌으로 그리고 여러분 이거 완전 강추 컬러그램 아티스트 포뮬라 크림 라이너 코랄 브라운 이거 지금 눈 뒤쪽에 이렇게 좀 많이 막혀 있거든요 이걸로 제가 다 확 트여줘요 이거 단종되면 또 난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눈 뒤쪽을 이렇게 채워주면서 트여주는 거예요 마치 내 원래 점막인 것 마냥 저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빼주거든요 일단 이렇게 그냥 막 덕지덕지 막 빼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멀리서만 봐도 되게 뒤에가 확 트인 것 같지 않아요? 어디 팀 수술하고 온 것 같지 않나요? 네, 아무튼 여기도 똑같이 트여줄게요 아 이거 라이너 너무 좋아요 진짜 자, 이렇게 멀리서 보면 눈 뒤에가 갑자기 확 트여졌다 여기서 끝내면 되게 부자연스럽잖아요 요거는 웨이크메이크 데일리 블러링 팔레트고요 이렇게 살짝 붉은기가 또 도는 매트한 브라운 섀도우를 선택하셔서 그 라이너로 트여준 이 부분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외곽에 틀을 만들어주는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느낌 그리고 조금 앞으로 당겨와서 눈밑 중앙까지 이어와주기 그래서 멀리서 보면 완전 내 눈 마냥 완전 트여졌다 여기도 똑같이 오늘은 진짜 여러분 저의 찐템들을 막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눈을 이렇게 확 트여놨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세이도 뷰러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좀 찍어줄게요 제가 평소에는 브라운 컬러의 라이너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오늘은 좀 더 또렷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블랙 컬러를 들고 왔어요 샤프 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블랙 클리오 거고요 제 라이너를 한땀한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매를 강조하고 싶을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섀도우를 딥한 걸 사용해서 아예 눈두덩 자체를 아주 짙게 만들거나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블랙 컬러의 라이너를 사용해서 눈매를 아주 또렷하게 만드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오늘은 약간 섀도우가 조금 은은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블랙 라이너를 사용해서 눈매를 좀 또렷하게 강조해 줄게요 블랙 라이너를 사용해서 라인을 메꿨고요 그리고 오늘 눈꼬리는
오늘 사온 웨이크메이크 철벽펜 아이라이너 블랙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오늘 눈꼬리는 올려서 그려볼게요. 저는 원래 눈꼬리는 좀 얇고 길게 빼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은 좀 짧고 두껍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좀 그려놨고요. 아까 펜슬로 좀 얼룩덜룩하게 그려진 부분은 이렇게 붓펜 라이너로 깔끔하게 치워줄게요. 자, 이렇게 라이너를 그려놨고 이제 구찌 마스카라 이걸로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아이빔 더블 롱 마스카라 블랙으로 한 번 더 속눈썹 끝에를 컬링해서 속눈썹이 더더욱 길어지도록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조금 더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두 번 마스카라를 해줌으로써. 자, 이렇게 마스카라 컬링도 끝났고요. 자, 그리고 에뛰드 하우스 래쉬 펌 볼륨 픽스 마스카라 브라운 이걸로 속눈썹 아래를 컬링해줄게요. 이 속눈썹 아래까지 블랙 컬러를 사용해버리면 너무 여유가 시커매질 것 같아서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 속눈썹에 마스카라를 해주면 아까 제가 뒤트임을 해놨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깔끔하고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자,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오랜만에 맥의 웜솔 이 컬러를 들고 왔어요. 자, 이거를 대각선 느낌으로 몇 광대를 감싸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여러분, 제가 퍼스널 컬러 이제 겨울 쿨톤이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꿋꿋하게 웜톤 색조들을 막 사용하고 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요. 아까 발라놨던 멀티밤을 좀 닦아주고 오늘 사온 클리오 매팅 쉬어 매트밤 1호 누드 라이크. 아, 누드를 좋아한다. 딱 제 컬러네요. 한때 제가 이 컬러에도 빠져가지고 주구장창 발랐었거든요. 되게 컬러가 누디누디해요, 진짜. 제 피부 톤이랑 너무 잘 맞아가지고. 자, 이렇게 립까지 발라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머리를 좀 닦고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번 영상에서 렌즈 문의가 정말 정말 많았었는데 제가 렌즈를 이렇게 갖다 끼고 바로 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접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쓰레기통을 마구마구 파헤쳐서 찾았어요. 요거였어요. 피스풀 크리스틴 차콜 그레이 요거 렌즈였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또 인트로에 다양한 알록달록한 패션 룩북도 이제 보여드릴 예정이거든요. 난리 났어. 핑크, 그린, 뭐 블루, 퍼플 난리 났거든요. 이렇게 제가 다양한 패션 룩북을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What to do to blow my